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네요. 황우여 윤 탄핵 청문회는 명백한 위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대선 불복 심리 아직 남아있어. 민주당 사법 리스크 모면 시도. 정확히 짚었네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지금 가지고 들고 나서는데 그 꼼수에는 뒤가 그런 게 있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탄핵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 입법의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거라고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다. 그렇죠. 참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거대 야당을 만드는가 이것들이 다 탄핵하겠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발동하게 돼 있다며 본회의에서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를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 소유의 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 아닌지 의심조차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을 향해 이는 정정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오래한 정치인이란 노련하네요. 황 비대위원장은 7월 23일 전당대회에 따라 비대위 활동이 10여일 남은 만큼 주요 과제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는 당 전체성의 정립을 위한 선언문 채택을 준비하고 지구당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며 여의도 연구원의 근본적 쇄신책은 준비된 비대위의 개혁안에 따라 차기 지도부가 손쉽게 마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당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도 격하시켰죠. 김대중은 고심 끝에 경남 출신 노무현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시켰죠. 지금 민주당은 호남당이 아니라 독재 이재명 당이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호남당 그나마 호남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뽑아서 지지한 당인데 지금은 그 독재 이재명 당이 되어가지고 호남 출신 3선 4선 의원들을 후보 사퇴 압력을 등 참 범법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에 이재명 독재당이 미쳐 있습니다. 그 이재명의 범법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시키는 그런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국민의힘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뒤집어엎어서 혼란을 줘서 정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이재명의 생존을 법적인 것입니다. 나라가 큰일이에요. 지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에 어찌됐든 국민이 어찌됐든 대통령 탄핵하면 그 다음에 올 나라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저렇게 동맹을 맺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 황우여 윤 탄핵 청문회는 명백한 위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